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학과 카페와 영준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의열투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볼 차례가 되겠네요. 이 부분부터는 앞전과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이 부분부터 드디어 조선인들은 총과 칼 그리고 폭탄을 들고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열단부터 볼게요. 언제 등장했냐면 3.1운동 이후에 강력한 무장조직의 필요를 인식함으로써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 동그라미 김원봉이라는 분이 만들었고요. 어디서? 만주에서. 형태는요, 비밀결사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비밀결사로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에게 무력 폭탄 테러를 함으로써 단체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폭탄 테러 활동은 확실히 그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김원봉이라는 분은 세 번째 신채호라는 분에게 하나의 우리의 명분을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밀 폭탄 테러리스트들이긴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 정당한 명분이 있다라는 뜻에서 신채호라는 분에게 글을 하나 받게 되니 그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역시 밑줄을 치고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명분까지 얻게 된 의열단이라는 단체는 일본에게 폭탄 테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들의 활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유규라는 분이 사이토 총독에게 저격을 했으나 미수로 그쳤고요. 박지혁이라는 분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테러를 투척을 했습니다. 세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김익상이라는 분이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상욱이라는 분이 종로경찰서, 당시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많이 잡아갔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서 실제로 많은 경찰들에게 폭탄 테러를 입히고요. 세 번째, 김지섭이라는 분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왕궁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석주라는 분은 동양적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이들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은 김익상, 김상호, 그리고 나석주 정도에 해당하겠네요. 이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요, 중국 지역 내부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기운이 형성되고 이 의열당이라는 단체가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인데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참고자료를 보니까 뭐 의열당 공약 10조라는 것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폭탄 테러리스트, 지금으로서는 아주 나쁜 어감이지만 당시 조선에서 할 수 있었던 최대의 그리고 최선의 활동이었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참고자료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외교 그리고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민중이 직접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 즉 폭탄 테러리스트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밑줄을 보면 외교 그리고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교론 그리고 실력 양성론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투쟁론이었죠. 외교론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채호는 이것에 반대하고 조선 민중들의 직접적인 혁명을 외쳤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 틀렸다, 바꿔야 된다 방향성을 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장하죠? 국민대표회의를 주장하고 나선 분이 바로 신채호라는 선생님이었죠. 앞전의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한인 애국단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럼 배경부터 볼게요.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빠져나가버리고 임시정부 자체가 침체에 빠집니다.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고자 역시 임시정부도 폭탄 테러라는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 단체도 폭탄 테러를 했던 단체는 똑같아요. 조직을 보니까 임시정부의 국무령이었던 김구가 상하이에서 항일 무력단체로서 조직해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활동에는 역시 별표를 칠게요. 첫 번째 이봉창이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윤봉길 선생님입니다. 임봉창부터 보면 도쿄에서 행렬 중이었던 일본 국왕의 차에다가 폭탄을 테러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로 끝났으니 왜요? 차가 너무 여러 대여가지고 어느 곳에 일본 국왕이 타고 있었는지 몰라서 일단 던지기는 했는데 그 차가 일본 국왕의 차가 아니었을 뿐더러 폭탄 역시 터지지 않았죠. 이봉창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하지만 그때 가슴속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서 세 번 흔들면서 말씀을 하시죠. 대한 독립 만세! 라고 외칩니다. 이분은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가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시게 되는 걸로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의 의의는 확실히 컸습니다. 윤봉길에 대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상하이 사변의 전생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점점 중국을 침략하는데 제일 처음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인 1932년에 상해, 지금의 상하이를 침략을 하고 그것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해 1932년도에 상하이 사변에서 전승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 자리로 윤봉길 선생님이 가셔서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폭탄은 터졌고요. 당시 많은 장군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숨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게 되니 우리나라 여러 중국인들, 그 많은 중국인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저 조그만한 나라인 조선의 청년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역시 좋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영향을 보겠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중국 내에서 한국의 무장독립투쟁을 드디어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때부터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윤봉길 의사의 거사 이후부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폭력 테러리스트, 폭탄 테러리스트인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고요.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첫 번째 문제는 2회 1급 34번 문제네요. 다음은 일제강점기 어느 단체의 선언문이다. 이 단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죽여버리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조선민중의 직접 혁명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단체는요, 바로 한인 애국단 아니고요, 의열단이라는 단체였죠.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위의 선언문은 이 단체의 부탁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이다. 이것 맞습니다. 니은, 밀양경찰서 폭탄촉촉 사건, 그리고 조선총독부 폭탄촉촉 사건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 산하단체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체의 뜻을 실천에 옮긴다는 등의 활동 지침을 담은 공약 10조, 그리고 암살 대상 파괴 대상을 채택하였다. 이것 역시 맞죠. 앞전에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또 강력한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여기 공약 10조 등을 내걸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역, 니은, 리을 2번에 해당하겠네요. 2번 24회 보급 47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입니다. 5년 전에 오늘은 특무공작을 담당하던 이 단체의 윤봉길 의사가 즉 적장을 죽인 날이다. 윤봉길 의사가 속해 있던 단체는 바로 임시정부 산하단체였던 한인애국단이었죠. 알았으니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하였다. 이 단체는 의열단이므로 틀립니다. 2번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의 의거를 계획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3번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음양전쟁을 준비하였다. 임시정부는 복벽주의, 즉 전제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 공화정부를 세우자고 했으므로 이거는 틀리겠네요. 4번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투쟁을 준비?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5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여? 이거는 의열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회 고급 44번이고요. 밑줄 그은 한인 청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00년 땡땡월이고요. 집 밖으로 나오자 거리 분위기가 술렁이면서 평소와는 달랐고 아니나 다를까 호의가 불고 있었다. 홍커우 공원에서 중국 청년이 상하이 사변의 원흉, 시라카우 대장을 죽이고 즉사시키고 여러 명을 부상시켰다는 것이었다. 얼른 신문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나온 호회에서는 폭탄을 던진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고 한인 청년이라고 고쳐 보도되었다. 상하이 홍커우 공연에서 전승 축하연이 벌어질 때 거기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윤봉길 의사시고요. 그는 한인 애국단에 속해 있던 분이었죠. 그러면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한독립군에 참여하였다? 아닙니다. 대한독립군은 나중에 홍범도 선생님이고요. 2번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하였다. 바로 답이 되겠네요. 답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6번, 큰 6번 1920년제 무장독립전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단체들도 많이 나오고 전쟁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고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한다면 우리는 분명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선생님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1920년대입니다. 괄호 1번 독립군 부대의 활약 그리고 실현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활약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여기서 승전보를 울리신 분은요, 옆에 있는 밑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가장 선두로서 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군을 유인했고요. 대한독립군 그리고 국무도독부군, 국민회군이 연합을 해서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게 됩니다.